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이 드시죠? 저도 될수 있으면 아주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 아니면은 거의 집콕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집에서 아주 콕 박혀가지고 지내고 있어요. 그냥저냥. 그러니까 참 우울하기도 하고 그냥 괜히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영상도 많이 못 찍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농장을 많이 가지를 못하잖아요. 집콕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 아이들 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니, 예, 많이 찍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날씨가 참 따뜻해요. 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지만, 또 날씨는 이제 봄이 오려는지 따스하고 햇빛이 아주 오늘은 햇살이 아주 이 안에까지 가득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울 동안에 이제 물을 흠뻑 많이 못 먹고 이렇게 찔끔찔끔 한 30%씩 먹던 아이들을 흠뻑 좀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저면간수를 시도를 했어요. 저면간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한 3분의 1 정도에다가 담가서 요 아이들이 뭐 시간은 한뭐 4~5시간 주셔도 되고 뭐 조금 주시려면은 뭐 1~2시간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저면간수 할 때는 꼭이 물이 아이들이 먹을 만큼까지 먹게끔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면간수는 안전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먹을 만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이 요 이제 물이요. 요 저는 지금 오늘 요 물도 막걸리 요거 있잖아요. 막걸리 영양제 물을 500대 1로 타가지고 이렇게 물로 타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면간수 해준 아이들도 지금 모두 500대 1로 섞어서 요 영양제와 함께 물을 흠뻑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여기 아이들은 막걸리 그 영양제를 먹고 아주 푸릇푸릇 아주 생글생글 탱글탱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 뒤쪽에 아이들도 요 다육이들도 다 막걸리 먹은 애들이거든요. 막걸리 영양제. 네, 여기 염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요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것도 파릇파릇하게 생글생글 웃고 있죠. 요것도 아주 다 죽어가던 아이가 이렇게 막걸리 먹고 생생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 고무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또요 아이들이 겨울 동안에 많이 물을 먹지를 못해서 이제 조금 막 이렇게 하얗지고 있는 거좀 띄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하얗도 지고 막 이래갖고 물을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면간수를 한번 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청성미인이고요. 성미인. 예, 요거는 창취인이에요. 아주 예쁘죠? 꽃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요거는, 오렌지 에보니. 네, 요거는 연봉입니다. 연봉. 이거는 고사홍, 창 나탈리나. 이거는 창 홍상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 영양제로 저는 지금 저면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또 주려고 이렇게 쪼르륵 다 꺼내놨어요. 차례대로 못 먹은 아이들 저쪽 뒤에 네 개만 지금 막걸리를 먹고 못 먹고 있었거든요. 요 이제 하초들하고 일부 아이들만 먹었고, 요 아이들은 아직 못 먹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준애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차례대로 아이들 먹을 만큼 먹고 나면은 또 이렇게 바꿔서 넣겠습니다. 네. 요 대야에다가는 이제 물을 한 3분의 1 정도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막걸리 탄물이고요. 이렇게 물을 일부 담가 놓고 차례대로 요 아이들을 주고 싶은 아이들 먼저 주겠습니다. 요거는 시집가는 처녀 자구를 많이 달아줬죠. 예. 그다음에 홍포도 한번 주겠습니다. 홍포도 좀 키가 큰 아이들부터 먼저 줄게요. 홍포도고요. 홍포도 2개. 예. 아주 뭐 으짤하지도 않고 아주 그대로 있고 자구를 많이 다글다글 달아줬습니다. 네, 요거는 네, 예쁘죠? 루비 앤 네크리스. 이것도 저거고요. 오렌지 멀로. 네, 오렌지 멀로입니다. 연봉이고요. 연봉.
이거는 릴리시아나입니다. 이거는 노라. 릴리시아나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노라.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하나를 뭐를 넣을까요?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세그리드 피치. 네, 세그리드 피치. 예, 아주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던 아이인데 안에서 햇빛을 받아도 이렇게 강한 햇빛을 원하는 것 같아요. 세그리드 피치. 이렇게 요 정도만 일단은 저면관설 해주고요. 요것도 지금 물이 너무 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3분의 1 정도 채워줍니다. 저면관수 할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채워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야 나중에 요게 이제 위에까지 흠뻑 올라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3분의 1 정도 채워주고 여기도 이쪽에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여기 이 물이 올라오면 이 흙들이 이렇게 물에 이렇게 젖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된 거예요. 한 두세 시간이면은 이게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위에까지. 예, 물이 올라올 때까지 이 물을 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한 텀 하고 또 이제 나머지 있는 아이들 모두 이제 이렇게 저면관수로 물을 줄 예정입니다. 여기 많이 있거든요. 쭈루루 약간 우자란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총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막걸리 영양제로 물을 타서 500대1로 물을 타서 이렇게 저면관수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봄도 오고 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여태까지 물을 냉해 입을까봐 아니면 물러버릴까봐 많이 못 줬는데 물을 이렇게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물을 한번 이렇게 저면관수로 좀 충분히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막걸리 영양제 먹는 아이들 이렇게 저면관수 하는 아이들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좀 빨리 사그러들어서 빨리빨리 이게 퇴치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네,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을 집에 계시다고 하셔도 좀 밝은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일이 생기리라.